주의, 10초 뒤 약혐일 수 있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원치 않으시면 스킵으로 넘어가 주세요. 난 분명 경고했다. 안녕하세요. 하이. 뭐해 뭐해. 큐. 뭐해. Don't worry about it.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아, 방금 뭔가 보신 것 같다고요? 잊으세요. 이번에 제가 피코4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VR기기를 한번 사볼까 생각하던 분들께는 꽤나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놓인 게 바로 피코4 모델인데요. VR기기는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게 구버전 바이브와 경쟁사 제품들을 이용하다가 이제 이번에 피코4를 협찬받아서 이렇게 한번 언박싱을 먼저 진행해보고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크기는 대략 한 이 정도인데요. 상당히 묵직합니다. 피코4의 모습이 나와있네요. 품질 같은 게 4K 해상도, 그 다음에 1200ppi, FOV, 화각이 105도 정도, 채도 85%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박스에 실링을 넘어가 있어가지고 박스 가져오신 분은 당연히 박스를 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피코4의 제품 구성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헤드셋 본체입니다. 지금 들자마자 느끼는 감각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앞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되고요. 렌즈 쪽에 카메라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아래쪽에 카메라가 또 두 대. 아래쪽에는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운드 관련 구멍인 것 같아요. 위쪽에도 네, 카메라가 하나, 좌우측에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좌측면에 USB-C 타입을 넣을 수 있는 코드 넣을 수 있는 꽂는 곳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이랑 아래쪽에 똑같은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환기구 같습니다. 네, 위에 아래랑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환기구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햇볕에 노출시키지 말라, 그리고 렌즈를 손으로 닦지 말라는 표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코 로고와 함께 헤드마운트, 조정할 수 있는 헤드마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뜨는 건지 모르겠네요. 디스플레이가 크고요. 렌즈 알 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큽니다. 네, 정말 크다고 느껴져요, 보면서. 손잡이입니다. 네, 손잡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 오른손 같은 경우인데요. 네, AB 버튼과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카메라 스크린샷 버튼이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네, 왼손 같은 경우는 XY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카테고리 버튼이 이렇게 있고,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아래를 누르니까 예,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걸로는 이제 이 렌즈의 오른쪽 이쪽에 이게 무슨 구멍인가 보니 사운드 구멍인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사운드가 나오는 거고, 그 사운드 조절을 이 위에서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우측 위 상단에 바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로 갖다가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고 간편하긴 하네요. 뒤집어 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게 있네요. 묵직한 게 나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데 일단 박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설명서 보증서 같아요. 퀵 가이드가 있고요. 피코 퀵 가이드가 있고요. 유저 가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워런티, 그러니까 보증서가 들어있죠. VR 헤드셋 전원 켜기 방법이 되어 있고, 네, VR 헤드셋 상태 표시 설명 등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노즈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즈패드입니다. 네, 렌즈 스페이서가, 방금 말한 렌즈 스페이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트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손잡이에다 쓰는 스트랩 같습니다. 마지막 C타입의 충전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도 이쁜 것 같네요. 피코4에도 콘텐츠들이 있었는데요. 자체 콘텐츠로는 VR 라이브 방송도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한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트위치도 피코4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엔 한번 VR 게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협찬사 측에서 지원해준 게임인 워킹데드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화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정말 최고네요. 덕분에 게임이 더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죽냐? 죽어! 여기 이 친구도 도끼로 이렇게
찍으면 어우 좀 슈거야 되는데 슈거 이렇게 찍으면 어 슈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좀 그래도 익숙해지니 이런 액션들도 가능해졌습니다. 혹시 해서 총을 머리 쪽으로 쏴봤는데 자살도 되더라고요. 자, 이번엔 VR 챗을 해보았습니다. VR 기기가 있다면 꼭 해봐야 하는 신세계죠. 참고로 본체는 이렇습니다. 하이 아우 제가 춤추고 움직여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미소에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이 뭐해 뭐해 큐 뭐해 뭐해 큐 그래도 게임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러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니까 웬 예쁜 누나가 반겨주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실제로 VR 챗을 해보시면 이렇게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 봤다 싶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오우야 자 이렇게 피코4 신모델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제가 경쟁사 제품을 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코4 모델이 훨씬 가볍고 화질도 좋고 간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VR 챗을 하려고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피코4 모델도 좋다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